해당이 되는 답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풀면서 답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답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 연연해 하시지 말고 이 답이 왜 나왔나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 염두해 주시면서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챕터가 우리가 1페이지에서 기초 영양학,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는 것이 고급 영양학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탄수화물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리고 공부하실 때 여기 지금 두 분 학생, 몇 분 학생분들 자세 좋습니다. 옆에 이렇게 그 노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. 노트가, 여분의 노트가 하나 있으면은 책에다가도 정리를 하시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올해도 합격하실 거잖아. 그죠?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 합격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냥 수석 합격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합격하면은 제 사진은 길이길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. 그러면 어차피 버릴 건데 이 책에다가 과감하게 빡빡빡 쓰시던지 아니면 나는 좀 책을 깨끗하게 쓰고 싶다 이러시면은 여분의 연습지 한 장을 갖다 놓고 이렇게 따라서 같이 쓰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쓰면서 읽으면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. 그리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봐보세요. 제 1장이 탄수화물이구나 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큰 제목들을 봐보세요. 큰 제목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탄수화물.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양학에서는 기초영양학이 있고 고급영양학이 있대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기초영양학을 공부를 하는데 맨 첫 번째 시간에 탄수화물을 한대,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한대, 그 다음 지방을 한대,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열량,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대, 그 다음에 비타민 공부를 하고 무기질 공부를 하고 수분 공부를 한대라고 해서 제가 순서 개념 알아놓으시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시면 1페이지만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전체 가지 구조를 잘 파악한 거예요. 영양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탄수화물 파트를 배웠어 라고 했었을 때 탄수화물 부분에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에 있어서 구조, 탄수화물의 구조와 탄수화물의 분류를 공부를 할 거예요.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세 번째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. 네 번째 탄수화물의 흡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혈당 조절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혈당 조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는지 혈당 조절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.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관련된 많이 먹거나 적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소, 탄수화물 파트 중에서도 식이섬유소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해 보자 라고 해서 각 챕터별로 키워드가 있어요. 그러면은 해당이 되는 걸 막연하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구조와 분류,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기능,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, 그 다음에 혈당 조절, 그 다음에 질병, 식이섬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이걸 세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구조 부분은 다시 이렇게 나누었어. 기능에는 몇 가지 분류가 있었어. 근데 이제 공부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작게 되는 것만 막 외워요. 2페이지, 3페이지만 막 외우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을 때 여기 정작 여기 앞에서 얘가 탄수화물의 기능이라는 것을 몰라버리는 거예요.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